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무병장수 열매로 잘 알려진 구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기자는 여러 방송을 통해 단골약초로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될 정도이고 대표적인 무병장수의 식품입니다. 먼저 100세가 넘는 장수자에게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을 했는데 그는 서슴없이 바로 구기자를 꾸준히 먹어서 그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진시황은 구기자를 강장제로 사용하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 열매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 몸이 새처럼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기자에는 인체 생리활성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사과 12배, 파프리카 53배나 많이 들어있고, 베타인은 인진숙과 미나리의 12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응용약물학회지에서는 제아잔틴과 폴리페놀, 루틴, 아스코르브산 등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역력 증진과 비만 억제, 항노화, 시력 향상, 간 기능 보호, 항암효과, 생장 촉진 작용, 혈당 및 혈압 강화 작용의 다양한 약리 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복부 지방에 관한 실험 내용에서 건조된 구기자 열매가 몸속에 저장된 지방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보였습니다. 이는 식욕 억제제인 호르몬 렙틴을 증가시켜 동보균과 지방 덩어리를 없애어 체중을 감량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도비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주간 구기자 음료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구기자 음료를 복용한 그룹은 허리둘레가 무려 5.5cm로 2인치 감소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의병리학회에서는 강한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서 히스타민 방출에 기인한 내장지방 및 복막비만 세포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유용할 것으로 시사해서 뚱뚱한 사람이나 나이살 복수증으로 헛배가 나오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미란다커와 마돈나 등의 해외 유명 스타들은 다이어트 미용리에 자주 즐겨 먹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기누설에서는 구기자 가루를 먹고 22kg을 감량한 사례자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엄지의제왕 사례자는 바로 변비가 해결되고 살이 꾸준히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는 덮어서 말린 구기자 5g에 물 500ml를 붓고 팔팔 끓인 다음 하루 3회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기자 열매를 건조시켜 먹을 경우에는 생열매를 솥에 한번 쳐낸 후에 말리시면 되고 다시 이것을 후라이팬에 덮으시면 맛과 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또는 분말 가루를 내어 한 스푼씩 물에 타서 꾸준히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기자를 덮어 말리거나 분말 가루를 내면 베타인 함량이 17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독소를 중화하는 해독작용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 비만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산 건구기자 100g당 가격은 15,000원, 1kg 8만원, 분말은 9만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매우 비싸니 직접 법제해 드시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참고로 요즘은 수입산도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음 구기자는 활성산소 억제력이 매우 탁월하고 뇌세포 손상과 뇌신경의 독소 배출을 통해서 뇌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공식적인 학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구기자 열매 추출물을 치매 유전자 세포를 가진 동물에게 투여한 결과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의 침착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4에서 24세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구기자를 투여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학습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기억력 능력이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구기자는 뇌건강의 기능성 보조식품으로 활용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뇌건강 및 각종 염증 치료에는 발효효소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면 좋고 음식과 여러 건강식으로 고루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잘 익은 구기자 열매를 하나씩 채취한 후에 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며칠 정도 건조시킨 다음 소독이 잘 된 유리용기에 열매를 넣고 그 위에 설탕을 골고루 넣어줍니다. 설탕 비율은 1:1이 적당하고 너무 적으면 상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밀폐되지 않게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숙성기간은 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고 하루 두세 잔씩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구기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수족 냉증이 심하거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간혹 설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아미노산과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 오히려 몸무게를 늘릴 수가 있으니 꼭 적정량에 맞게 복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